안녕하세요. 생존예언TV의 신정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고 대부분의 인류가 자각하지 못할 뿐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다가올 물리적인 재난에 대비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 남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을 시작하고 열도 침몰과 전쟁까지 겹치는 잔인하고 험난한 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거대 지진을 동반한 후지산 폭발로 시작될 것이며 모든 이슈는 일본 재난 뉴스로 뒤집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가올 비극들의 첫 발자국일 뿐입니다. 완전한 열도 침몰에 이르기까지는 5라는 숫자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5달로 이해했습니다만 5년에 걸쳐 침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곧 열도 침몰을 알리는 대재난이 시작된다는 점이며 이 부분은 바뀌지 않고 반드시 무조건 발생할 것입니다. 재난이 시작되면 항공기와 선박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이 발이 묶여 재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아 올해로 연기되어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림픽과 관련된 기간에 재난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것들을 의미하는 징조가 소멸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일부분들이 한민족과 오랜 기간 대립을 거듭한 일본의 침몰에 대해 반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본 열도 침몰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 열도 침몰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지각뿐 아니라 중국과 연결된 지각까지 카펫처럼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동해안은 일본 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연이어 당겨진 지각판에 의해 서해안과 서해는 구겨진 것들이 펴지는 형상으로 융기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시작하는 3차 세계대전과 사실상 중공이 주도하는 북한에 의한 한반도 참화도 이제 코앞입니다. 유럽을 포함한 상당수 대륙의 피해 정도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퀴벌레는 고사하고 풀 한 포기조차 남아나지 않는 대지가 넘쳐나게 될 것이며 이 참화를 직접적으로 피한 이들도 방사능과 후속 재난으로 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며 기존의 종교를 저주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4.15 선거를 시작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선거는 그 주체가 소멸될 때까지 더 이상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또한 전에 예언해드린 대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시점엔 살아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두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4.15 선거부터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분들은 간절히 바라올 건데 생존예언TV의 모든 내용을 제발 무시하시고 하시던 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스스로 소멸되는 데 기여한 세력들은 결국 재난과 관계없이 재윤회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언급드린 대로 여러분이 현재 목숨 것이는 투자 또는 투기처 또한 일순간에 그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큰 가치를 두시겠지만 아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 모든 것은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는 것 또한 정해진 운명의 일부일 뿐이며 새 시대를 맞이할 때까지 가족과 생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게 되는 것과 새 시대 새 국가 창업의 주축으로 거듭나는 것 또한 각자의 정해진 운명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다리는 대선 이전에 일본 재난에 연이어 발생할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피난 지역과 피난 방법, 그리고 준비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소상히 설명드렸으니 그냥 지나치지 않고 준비하실 분은 참고하시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시던 대로 코로나 조심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어차피 각자의 운명대로 가게 되어 있으며 저는 이것을 정해진 미래라고 합니다. 알려드린 피난 소요 시간 등에 대해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것은 참고용일 뿐 어차피 각자의 주어진 조건에 맞게 각자가 계획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재난으로부터 대비하고 지키고 피난시켜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는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의무일 뿐입니다. 저는 단지 다가올 재난에 대한 경고를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류 중 상당수는 재난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불, 지진 등의 자연재난, 핵 방사능, 물, 기아, 폭동, 혁명 등의 인류사에 다시 없을 연달아 몰아치는 다양한 재난으로 천문학적인 인류 대다수가 소멸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세계 각지의 종교의 근간은 무너질 것이고 상당 기간 동안 사람들의 도덕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제가 언급드린 징표가 새겨진 하얀 리본은 이런 시대에 인간이 마지막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기존 국가가 붕괴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새로 건국을 하면서 주축 세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현재 언급되고 알려진 인물 중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계나 국가기관, 종교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대재난이 시작된 후에야 그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늘상 말씀드렸지만 제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대비하실 수 없게 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리본에 표시할 상징마저 찾아보실 수 없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전에 상당 기간에 걸쳐 예언과 경고를 해드리며 참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질문에 저조차 정확하지 않아 답을 못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말씀드리자면 언급된 재난의 시점들은 다음의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도 침몰의 시작점이 되는 지진과 후지산 폭발을 시작으로 가을에 러시아의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연이어 한반도 전쟁도 발생하게 됩니다. 지자기 역전에 의한 전 지구적 지각 변동은 먼저 언급드린 일본의 열도 침몰이 종료되는 시점과 때가 같습니다. 후지산 폭발을 기점으로
5달 혹은 5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됩니다. 단, 이 종료 시점은 미국 서부 대지진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5달이든 5년이든 미국 서부에 인간에 의한 대참사와 대지진 그리고 지반 붕괴가 일어나면 연동되어 발생합니다. 이미 이 예언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어떤 분에게는 바로 일어나지 않아 신뢰도가 수직 하락하고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수천 년에 일어난 현생, 현세대 인류 문명의 마지막과 다음 세대 문명의 시작점을 가르는 경계에 발생할 일들을 알려드리고 경고해드리는 데는 단지 성경책의 한 페이지 두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오차일 뿐입니다. 각인된, 한정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성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라올건데 부디 적지 않은 분들이 생존예언TV의 예언을 흘려듣지 않고 연이어 다가올 참혹한 재난에 대비하여 생존하는 데 활용하시기를 기원하고 그중 적지 않은 분들이 재난 중 리본을 통해 인간성이 소멸되어가는 재난에서 인간의 기본정신을 지키고 협동하여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중 많은 분들이 새로운 국가를 창조할 새로운 지도자를 도와 한반도 새천년을 이어갈 왕국이 될 종주국가를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되시기를 고대합니다. 세상 만사를 전부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제가 인지하고 예언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연달아 몰아닥칠 모든 재난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전에 모든 영상에서 참고하실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재난의 마지막까지 정해진 원칙을 지키며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지금과는 다른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에서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 이후 새 시대의 건국이념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룬다를 각자가 반드시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실천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대비를 통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는 신이 지켜줘서도 아니고 제 덕분도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운명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운명에 정해진 소명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난이 눈앞에 닥치고 수많은 환란을 겪게 되고 생존하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그룹에 합류하게 되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가올 재난에서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신을 믿고 의지하든 그 신은 여러분의 곁에 없을 것이고 지켜주지도 못할 것이며 사후를 보장해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인간이 지배와 사리사욕을 위해 모든 이기적인 이유로 창조해낸 모든 종교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질없는지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인류 관점에서의 신은 인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짜집게 하고 마음대로 써놓은 소설이나 다름없는 모든 종교 경전에 나오는 신과는 매우 다른 존재들입니다. 올려드린 이미지는 재난 중 부착할 리본에 그려넣어야 하는 이미지입니다. 오래전에 커뮤니티에 올린 이미지가 다소 혼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정리된 이미지를 다시 올립니다. 본 이미지가 각인된 리본은 재난에 생존자들이
향후 서로를 확인하고 생존자들이 미래에 중요한 것을 증명하는 표식이 될 것입니다. 리본이 수많은 종교의 표식이 표방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의 생존과 사후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정해진 미래에 따라 생존하고 새로운 세상의 소명을 완수할 일부에게는 필요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현생의 삶에 정해진 밝은 미래와 숭고한 소명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문 유튜버가 아닌 관계로 모든 점이 미숙했고 특히 녹음된 목소리가 제가 듣기에도 너무 별로여서 많은 불편함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생존예언TV의 신정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존예언TV에서는 향후 발생할 재난에서 생존자를 늘리고 다가올 미래에 발생할 일들과 생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기억하실 수 있다면 임박한 재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여 생존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할 사람과 시청하지 못할 사람의 미래도 정해져 있으며 본 영상을 지나쳐버릴 사람과 주의 깊게 보고 기억하여 향후 재난에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생존자의 미래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개개인 각자는 감당 못할 재난이 닥쳐오는 상황을 예상할 때 자기 한 몸은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닥쳐올 상황 앞에서 자식들에게도 같은 생각을 갖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다 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본 예언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가족과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운명이기를 기원합니다. 생존예언TV의 모든 내용은 이념, 종교, 주관과는 관계가 없으며 노력이나 기도 혹은 특정 종교의 주문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 다가올 정해진 미래입니다. 실제로 다가올 이미 존재하는 미래는 우리가 현실을 기준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게 됩니다. 전 영상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은 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